고용노동부가 코레일의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지난 4월 나희승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첫 사망 사고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 그 사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.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3월 14일 코레일 대전 차량 사업소 열차 검수고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.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고용노동부는 사고 한 달 후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건 최초였지만 고용부는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. 이후 7개월간 수사했지만 고용부는 아직 첫 사망 사고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. 중차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규모가 꽤 크게 되면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? 그 사이 코레일에선 3명이 더 사망했습니다. 지난 7월 서울 중랑역에서, 9월 고양 정발산역에서, 그리고 지난 5일엔 의왕 오봉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법 시행 이전인 작년 한 건에 불과했던 코레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올해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. 철도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. 고용부는 나 사장 입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뒤늦게 엄정히 수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신경희입니다.